자네, 사내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? 애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, 전하? 뭐,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다네. 봐라. 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힘! 그런 힘이 없는 사내라면 자신의 여인을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것이. 잘 기억하도록 하게. 명심하겠사옵니다, 전하. 은밀하게 미래를 즐기던 연산군이 이젠 윤순 앞에서 불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. 한데 자네,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하지 않았던가? 그러합니다. 하여 송가오나, 소신이 먼저 일어나도 되겠사옵니까? 그래, 어서 가보게. 응?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윤순의 부인을 연산군이 총애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기록돼 있다. 며칠 후 사방님,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의 윤순. 대체 윤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?